안녕하십니까. 알로사이드입니다. 일단 11.15 패치가 된지꽤 됐는데, 이거 11.15 패치 이번에 선체 파괴자가 버프를 받았잖아요. 선체 파괴자가 버프를 받았는데, 근데 이게 일단은 뭐 부대 추가 저항력이나 미니언 추가 저항력 이런 게 기본적인 옵션 자체가 버프를 받은 건데, 일단은 읽어드리자면은, 이건데, 일단, 뭐, 추가 방어력 및 마법 저항력이 20에서 45에서 20에서 60으로 올랐어요. 9에서 18레벨. 그리고, 승선부대 미니언 추가 저항력이 미니언입니다. 미니언한테 적용되는 거. 60에서 135였는데, 60에서 180, 9에서 18렙.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체 파괴 자체가 템이 애매한 게, 뭐, 초반에는 일단은 2코어로 간다고 쳐. 근데 풀템전이야. 선체 파괴자를 팔고 다른 템을 사는 게더 이득이었어. 마지막 풀템전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일단은 버프를 받았으니까 이게 유의미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의미가 있나? 뭐 서포트 아이템도 사용해보고 전사 아이템도 사용해보고 다 해봤단 말이야. 제일 좋은 아이템을 찾아냈어요. 봐봐 여기. 챔피언 팀 베스트 1위가 저예요. 왜 그대로일까? 뭐 소용없는 짓이었다. 다른 역세 가졌다. 답이 없어 보이니 난 찾는다. 답을 조만간 내 기다려라.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을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답을 찾았어. 일단은 심파 빌드와 이제 트포 정석 빌드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선체 파괴자가 버프된 김에 트포 정석 빌드를 제가 일단은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룸부터 보여드려야겠죠? 확치의 소나기 철거 재생의 바람 소생 여기까지는 다 익숙하죠? 네, 불운에다가 전설 민첩합이랑 최후의 저항, 룸파편에 이제 공격, 유연, 방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고정이에요. 어떤 상대가 와도 무조건 고정이에요. 이거는 이 아이템 트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해서, 아니 유동적이야. 자, 첫 코어는 무조건 신말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헤르메스나 뭐 닌탑을 가시고, 두 번째는 이제 광희의 검을 올려요. 세 번째는 트포를 완성합니다. 네 번째는 선체 파괴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이거는 고정이야. 3코어부터인데, 요릭은 사실상 보통 2, 3코어 나오기 전에 게임을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란 말이에요. 3코어부터는 이제 내가 좀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거기서 몸이 좀 내가 약하다. 그럼 뭐 가시가봇이나 스테락, 아니면 뭐 나는 좀더 푸시력을 갖고 싶다면 거드라인데, 정석대로 가면은 솔직히 말하면 스테락이지. 트포 선체 스테락이죠. 근데 이제 테락보다는 이제 뭔가 딜 비중을 더 높이고 싶다 할땐 양날인데, 테락 아니면 양날 가시면 돼요. 라인은 최대한 초반에는 막타만 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라인 괜히 밀다가 대참사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맞아, 아크샨 저거 있죠. 방금 쓴거 부메랑 나르처럼 돌아오는 거, 저거 최대한 안 맞는 게 좋아요. 돌아오는 거 맞으면은, 아우, 진짜, 희한하죠. 이것도 진리가 없겠는데? 이 정도면은? 날려주기만 하고. 이걸 이제 마누라를 살려야 되니까, 마누라 이렇게 백업해주면서. 오케이, 플라잉 대가리. 와, 힐 진짜 못 잡나 저거? 잡았다. 이사. 아, 힐까지 들고 오니까 진짜 피가 났네 저거. 날파리 같은 거. 아, 근데 챔프가 진짜 개같다 저거. 베인보다 더한데? 어지간히 개같아야지. 이사. 뛰어. 그렇지. 에이사! 그렇지! 진짜 좋았어. 잡았죠, 이거? 부활한테 죽겠는데? 알파리 같은 새끼네 진짜로.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용 뭐 나 혼자 먹네. 응, 안 돼. 와, 상놈의 새끼야. 신이 뭔가네? 이 꼭 잡겠습니다. 날파리 같은 새끼는 참교육이 필요. 아아! 아, 제발! 그렇죠, 그렇죠, 변화. 존나 빠르거든, 특보라서. 좋아! 와도 돼, 왜 와도 돼. 베인은 따. 못다, 못다. 도망가자. 애들 써렌 쳤다, 우리 팀. 패배. 아, 씨. 고마를 쓴다고? 왜? 얘 Q 한번 쓸 거거든. 얘 Q 한번 쓸 때 됐는데? 당연히? 오케이, 잡았죠? 야, 죽으면 안 되는데. 여기 죽으면, 죽으면 많은 걸 잃어, 우리. 오케이. 좋아. 죽으면 진짜 많은 걸 잃었는데. 아, 좋겠다, 이거. 이거 잡았어요. 잡았어요. 플라잉 대가리 한번 때리면 끝납니다. 야, 너 죽으면 큰일 난다. 좆된다. 그렇지. 살았어. 살면 됐어. 야, 이거 노래, 이거. 어, 나이스. 나이스. 갔다. 그렇지. 야, 상체 싸움 제대로 이겼다, 이거. 뭐야, 이거. 원래 초반에 좀 지면은 다 이겨요. 다 팹니다. 야, 유미는 나한테 타기로 결정을 했나봐. 마음 먹었어. 나보고 캐, 내렸네. 야, 유미 타와. 막. 오케이, 스킬 썼어. 와봐, 씹새끼야. 오케이, 이거 빨리 일단 구를 만들어주고, 구를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잡았죠? 잡았어요. 살짝 들어오게 하고. 소용없죠? 그렇죠, 잡았죠. 이러면은 탑에 한번 쏠릴텐데 한 명이. 아, 저 다이버에서 잡고 싶은데 대포 미니언이. 아, 그래도 상대가 진짜 다행인게 잡아야돼. 여기 잡아야돼. 나이스. 그걸 모르네. 합류를 절대 하면 안되는데. 아, 까비. 아, 죽었네. 와, 어떻게 이렇게 커진 거지, 게임이? 와, 진짜, 씨.